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있는 귀하 못된 믿음의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도 임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이 늘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하 못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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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반대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반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그 화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그하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따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비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고백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 나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더욱 더 알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성으로 세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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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전체 다 봐야 되는데요. 우선 1절에서 7절만 보고 한번 부연 설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을 한 마음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입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실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을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께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1절 보면 사울이 공문을 내렸어요. 다윗을 보면 다 죽여라. 네, 다 죽여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사울의 마음은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 신하들에게 그리고 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뿌려서 다윗을 보면 죽이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듣고 황당한 거죠. 나는 여기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사울의 마음의 그 위중을 떠보려고 물어봅니다. 그 아버지에게 다윗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미워하십니까? 그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마음이 변하죠. 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1절에서는 죽이라고 나와 있고, 5절 지나고 6절에서는,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울의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해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만한, 제일 믿지 못할 만한 게 사람의 말이에요. 5절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유, 네, 진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생각이 또 바뀌어서 다윗을 또 살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뭔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변개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꾸준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너무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무작정 퍼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랑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부하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직책을 매기잖아요. 직급을 매기잖아요. 계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내는 것, 그리고 던져버리는 것. 이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또 가는 길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말씀으로 끝났죠? 다윗을 두려워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군대도 가졌죠? 신하들도 가졌죠? 명령하면 다 그 명령에 순종을 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실체가 뭐죠? 지혜 때문에 그렇죠.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히려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거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걸 확인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 자인가,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받고 교회 밖의 문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심령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이 두려운 마음이 임해서 요상한 짓을 해요. 근데 당하는 다윗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울이 계략을 꾸미죠.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냥 뭐랄까 저기 있는 저 성도가 미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성도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미운데 미움을 그냥 표현하기에는 자기가 권사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걸 안 되고 그 표현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우 저 사람 뭐 이런 이게 문제 있어 저게 문제 있어 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구슬리는 거예요. 구슬리면서 이 사람의 성향을 아니까 이 사람은 그냥 쏟아붙이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쏟아붙이는 사람을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끔 해요. 이런 걸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경험도 있고. 지금 사울이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진 않아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꾀를 내죠. 야, 딸을 이용해서 꾀를 냅니다.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게 진짜 어떻게 어쩜 자기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해먹을까요? 그 미갈이 좋아하는 걸 알고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갖고 와라. 근데 다윗은 거기에 순종을 해요. 다윗은 사울의 의도를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몰라요. 의도를 모른 채 순종을 해요. 100개만 아니라 200개를 갖고 오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당하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오늘 19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또 사울이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갈 자기 아내 미갈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울이 또 보내요. 누굴 보내냐면 이번에는 군대들을 보내요. 전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칼 들고 방패 들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누굴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또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번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또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늘날로 말하면 억울함이죠. 억울함. 억울한 일을 다윗이 지금 계속 당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억울한 일을 다윗이 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겪게 하시죠? 무엇 때문에? 왕의 자질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억울함을 겪게 하면서 누구를 자꾸 만나죠? 도망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인맥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 남편에게 찾아가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또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억울한 일 당했어. 너무 속 터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울이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 찾아가서 내 억울함 얘기하고 내 힘든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주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걸 다시금 역전시켜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이걸 역전시켜주고 회복시켜주세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안 했던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알고 있어요. 사울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여러분, 소문은 쉽게 퍼져나갑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오해하죠. 그리고 질투하죠. 그래서 다윗을 요놈만 없애면 내가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이놈이 나의 왕위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역모를 꾸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리고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당해요. 이 억울한 일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이 억울한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잘 보세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지 마시고 다윗을 만나니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다 이루요? 하나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특이한 점이 있죠? 무엇이 특이하죠? 매 맞고, 침 맞고, 뺨 맞고, 그럴 때 뭘 안 하셨죠? 항변을 안 하셨죠.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들에게 항변을 안 하시고, 억울한 감정과 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일은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당하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윗의 지경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사울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다 더 초점을 두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악함이 존재하고 다윗이 지금 거의 죽어가기 위한 그런 막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죄악을 뚫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울의 악령이 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초점에만 눈이 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죄악을 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유도 없이. 근데 공통점이 있죠. 일괄되게 이제부터 다윗의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다 사울이 그냥 미워하는 거. 그게 이유예요. 다윗의 지금 억울함 속에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당해봤지만 다윗의 지금부터 이제 다윗의 읽을 거예요. 계속 볼 거예요. 사울에게 계속 고난당하는 모습, 쫓겨다니는 모습을 볼 겁니다. 여기에는 딱 하나 우리에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 억울함과 공고함과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대항하고 있죠? 한 번도 저항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한 번도 저항했다는 그 쫓겨나면서 그 도망치면서 한 번도 저항을 안 해요. 사울이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죽일 한 번도 저항을 안 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9장 잠깐만 볼까요?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의 집에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이거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서 대항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도망에 나가냐면 12절 한번 보실래요? 미갈이 사무엘상 19장 다시 돌아가세요. 19장 12절 미갈이 찾으셨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리라. 어떻게 도망갔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성벽에서 창에서 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비슷한 사건 또 신약에서 벌어지죠. 어디서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죠. 근데 그 빛이 너무 환해서.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보게 되죠.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미친 줄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러 왔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즉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윗을 믿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변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저 광야 가서 SNF라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써주지를 않아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바나바라는 레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보세요.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지금 인생,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이 자리로 이끌지 않았을까요? 보통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이 자리까지 밀어붙였고 실수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독특한 게 너무 많아요. 다윗과 같이 너무 비슷해요.
그는 스케줄을 짠 적이 없어요. 내일은 빌립보 가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여기 빌립보에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저기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데살로니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좀 공기 좋은 데 더 내려가서 좀 사람도 많이 만날 겸 아테네 가서 한 거기서 한 몇 개월 동안 또 지내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스케줄 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무엇이 생겼죠? 교회가 생겼어요. 내가 계획하고 스케줄 짜고 내가 의도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쫓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급히 옷까지 챙겨가지고 성경책 챙겨가지고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 또 복음 전하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깡패들을 보내서 비류들을 보내서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은 그걸 또 피해서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다 교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힘과 땀과 수고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할 부분을 찬탈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나오죠. 이삭도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수돗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파야지만 물이 나와요. 무엇을 파죠? 땅을 파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신기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우물 판 거를 흙으로 메꾸고 쓰레기를 집어넣고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죠. 근데 이삭도 여러분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죠. 그럼 우물을 파면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아니면 광야의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꾸고 쓰레기를 부어서 못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이삭은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계시죠? 이걸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셈하고 계시고 누가 계수하고 계시죠? 인간은 그럴지언정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셈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셈하고 하나님이 계수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을 나중에 후손들이 파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물을 이삭이 파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행복했겠죠. 근데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후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까지 염두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이죠. 우리의 계산은 당장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고생을 당할까? 억울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건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우리는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개혁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부터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 이런 사람을 왜 미워하고 죽이고 또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보세요.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야훼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다음 절이요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려 도망갔어요. 자 13절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천상에 내리고 염소털로 나쁜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절에 다같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런데 여러분 19장부터는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조금 달라요. 그 전의 억울함과 지금의 억울함은 조금 달라요. 다윗이 미갈의 집에 있다가 도망쳐 나와요. 어디로 도망쳐야 나올까요?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다 일일이 얘기해요. 사울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반구도 안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지요. 1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을수로 가서 살았더라. 다 전했죠. 그렇죠? 다 전했는데 사무엘이 얘기가 없어요. 그렇구나.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무엘상 19장부터 다윗이 이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함은 여러분 좀 다른 게 다른데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침묵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예표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힘과 실력으로 능력으로 누구를 낳아버리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시죠? 약 13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 사무엘도 다윗이 이렇게 힘든 것을 얘기했는데 침묵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죠? 지금 여러분 미갈을 한번 보세요. 미갈.
미갈의 집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상이 나왔어요. 이제 미갈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집에서 무엇이 나왔죠? 우상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다윗이 조금 조금씩 스물스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미갈이 무엇을 가져다가 이 다윗을 감쌉니까? 13절 한번 보실래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치워버렸어야죠. 미갈의 눈치를 보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아내 눈치 보고. 또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니까 자기보다 더 신분이 고귀하고 높으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조의 전문가이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들판만 돌아다니는, 전쟁터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고 이 왕조에 대해서는, 왕권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것 때문에 웃사에게도 법궤를 아예 맡겨버리잖아요. 전문가에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문가가 운영해서는 아니라 누가 운영을 해야 되고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근데 이 전령들의 그냥 몸만 갔을까요? 아니면 뭘 갖고 갔을까요? 무기를 갖고 갔겠죠. 근데 무기를 갖고 간 이 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이 전령들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과 단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무기를 갖고 간 이 군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21절 시작.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이제 사울이 갑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요. 시작.
이 전령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니까 이 칼과 단창이 소용이 없게 되니까 직접 사울이 칼과 단창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사울마저도 어떻게 돼요? 예언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거는 어떤 메시지예요? 다윗을 그냥 살려주는 건가요?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영을 부어준 건가요? 아니죠. 그건 단선적인 이해 차원이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영을 부은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나보다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되새겨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고 소리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힘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예전에 이랬던 믿음의 사람 아니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다윗이 아니니? 왜 자꾸 조금씩 변질되어 가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런 억울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하옥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죄악을 뚫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기억된 믿음에 전여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가는 기하고 복된 목사여, 하나님의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리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그 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는 변증되어 가는 모습과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이 있는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구원과 주의 아버지의 자비함과 구원 궁률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를 내라고 우리 함께 주의 성원의 세물의 충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